안녕하세요. 익산 서바이벌 게임장 필드에서 30여명 게임 규모로 돌아온 물코입니다. 이날은 CQB 게임의 탱킹을 담당하는 방패병으로 플레이해봤습니다. 방패병은 소총류 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오로지 권총으로만 게임이 가능하며 방패로 총알을 맞았다면 전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방패병의 특성을 이용하여 빠르게 러쉬를 하거나 적들의 주의를 끌어 방패로 팀원들을 엄폐하는 위주의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사용한 권총은 노브리치 SSP-1 모델입니다. 도쿄마루이 하이카파 기반의 권총이며 뛰어난 작동성을 자랑합니다. 방패병의 특징답게 매우 빠르게 돌진하여 상대팀에게 달려갑니다. 이번 라운드도 빠르게 러시합니다. 어디야? 가서 끝난다. 밀어 가서. 생님의 자, 한번 있어. 안에 거기 들어가 있다 그만 있어. 우선 저만 한번 나이스 뒤에서 드럼통 뒤에 놀랐지? 이번 라운드도 선두로 빠르게 돌격합니다. 들어가! 도사! 아, 좋아. 한배! 네! 스위치 오이씨! 나 스위치 간다! 이번에도 빠르게 러시합니다. 방패로 각재면서 천천히 전진합니다. 가서 들어와! 들어와! 재장전 후 이제 상대팀 후방 공격 들어갑니다. 한번 더 있어!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 아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 형도 바로 앞에! 헤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이제 남아있는 적이 있는지 찾아다닙니다. 어? 저긴가? 여기에요? 이게 27인데? 아 그래요? 가봐볼까? 아 얘가 이거 잠시만, 탄창 들고 갔다 올게요. 그래서 많이 떨고 와가지고. 방패. 안녕하세요. 수탄! 빠져! 수탄! 된다! 셋! 이번에도 빠르게 러쉬합니다. 이번에는 팀원들과 한 맞춰서 중앙교전지 천천히 뚫습니다. 엄마, 가져다. 먼저 이렇게. 이번 라운드도 빠르게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음 라운드부터는 팀 데스매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죽으면 베이스로 들어가 리스폰을 하는 모드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천천히 전진하기로 합니다. 리스폰하고 이번에는 천천히 전진합니다. 꺼내 이후 팀이 적팀 리스폰 포인트를 모두 소모시키면서 승리하였습니다. 예, 안되겠어 이거. 안되겠어. 빨리 왔다. 잡았어. 그래! 이후 아군팀 리스폰 포인트 소진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몰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